네, 도시아경제 송승현입니다. 최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관심도가 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3표 레미콘 공장 부지가 개발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곳에 관심도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강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한강과의 그 인접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한강에 조망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즐비한 그런 곳이죠. 그리고 공원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과거만 해도 이것이 공업단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지 않았었는데 이런 공업단지들이 뭐 굴뚝 없는 산업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많은 그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3표 레미콘 공장 부지라는 게 1977년부터 한 45년 정도 레미콘 공장으로 운영이 되다가 지난해 철거가 되고 글로벌 업무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커진 것 같아요. 뭐 물론 부동산 가격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이런 개발 방식을 통해서 서울시의 그 개발이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라면은 단순히 그 부가 형성되는 거 외적으로도 봤을 때 뭐 공공적인 차원이나 또는 주변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갖는 어떤 삶의 질 뭐 이런 것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도시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개발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것을 설계한 곳이 SOM이라는 건축 설계 회사인데요. 뭐 그 건축 설계 회사가 한 디자인들을 보면은 63빌딩이나 뭐 해운대에 있는 LCT, 브리즈 할리파 이런 것들을 설계한 것입니다. 뭐 워낙 설계를 잘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못하지만 뭐 내용들을 살펴본다라면은 좀 흥미로운 것들도 있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계동 56층에 이렇게 개발되는 그 건축물인데요. 업무랑 상업, 숙박, 문화, 주거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복합 개발을 하고 있는 최근 트렌드를 잘 맞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높은 그런 주요 도심지들을 본다라면은 최근에 이런 개발들이 뭐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방식은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로만 개발되는 그 아파트 지구의 형태로는 계속 개발된다라면은 정말 그 뭐 서울의 모습이 악몽스러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뭐 주요 부지에 단순히 집만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뭐 시장의 목소리가 안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서는 이 성수동의 그 개발 그리고 또 3표 부지가 개발되게 된다면 은봉동이라는 곳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곳에 보행교가 연결이 되고요. 또 앞을 보게 된다면 압구정동이 있는데 그 압구정동과의 그 보행교가 또 연결이 되거든요. 세계 유수의 다리들을 가보게 된다라면은 정말 좀 저도 막 감명을 받고 가슴이 정말 뜨겁고 쿵쾅쿵쾅 뛸 정도의 그런 다리들을 많이 마주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차로 항상 지나가면은 차로 지나갈 때 야경 정도는 이쁘다라고 보여지지만 그곳에서 문화가 과연 형성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짧은 다리를 건널 때만 해도 풍경과 그 안에서 다양한 뭐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의 그 다리는 어떤 교통의 수단 뭐 요 정도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죠. 그나마 잠수교에 있는 그 다리 정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 구보를 하는 정도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나는 곳에 이런 보행교를 만든다라는 거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식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보행로를 통해서 공공기에 기여가 일어나고 한다라면은 이 성수동, 그다음 압구정동,
이런 곳에 조화롭게 개발이 되면서 주택 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들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끼칠 수밖에 없겠죠. 서울 숲에 있는 3대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잖아요. 갤러리아 포레하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리고 트리마제 이곳에 있는 몸값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보면 갤러리아 폴의 218제곱미터가 88억 11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용 241제곱미터는 지난 8월에 100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115억까지도 매물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198제곱미터가 99억 예, 8월에 계약이 됐었고요. 트리마제도 140제곱미터가 45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 주택 가격의 그 영향은 뭐 지금 당장의 변화보다는 산표 레미콘 부지의 그 개발이 일어나고 난 후에 가격은 이것보다도 몇십 퍼센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성수 1지구도 2,900세대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성수 2지구도 한 1,900세대, 그리고 성수 3지구도 1,800가구 정도, 그리고 성수 4지구도 한 1,500가구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주거 형태의 그 개발과 함께 이런 주상복합의 가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동 쪽에 뭐 주택을 마련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집 마련에 대해서 좀 자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매입을 해도 좋을 정도의 그 사업에 대한 시나리오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지금의 주거 만족도가 높다라고 평가되는 성수동의 미래 그리고 주거의 질, 그다음에 주변의 그삶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동향을 잘 살펴보고 내가 성수동에 내집 마련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정한 매수 시기가 돌입을 한다라면은 이곳에 내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